실제 사건 아니에요? 네네, 사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제 아들의 내연녀를 며느리처럼 대한 시댁 식구들의 사연입니다. 결혼 후에는 사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남편이요. 아내의 친정에서 마련해준 뭐 이제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냈고 대신에 돈벌이부터 뭐 살림, 양육까지 모두 아내가 도맡아서 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은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이 내연녀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내연녀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복을 입고 장례식에까지 참석을 했는데 남편의 가족들은 원래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의 이 사망 사실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은 추석에도 내연녀와 차례를 지냈고요. 현장을 보고 정말 격분한 이 실제 며느리를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의 책임이 크다면서 내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자, OX 가겠습니다. 추석 때 내연녀, 아들 내연녀와 차례까지 지낸 이 시어머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O, 없으면 X죠. 예, 하나, 둘, 셋. 있다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이건 네. 있어야죠. 해야 그리고. 돼. 있어야 돼. 이거. 네. 네. 없으면 법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주시죠. 정답은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법은 상식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변호사 일을 했었는데 참 경악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여기서 그 시어머니는 그 자기가 그런 뭐 내연녀를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아들이 그걸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적어도 내 눈에서는 이걸 못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았어야 됐는데 네. 아이에 좋다고 하시면서 동거 장소까지 제공을 하고 공양까지 받고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의 그 극심한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도 치료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며느리에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준 그 책임의 대가를 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말을 더듬을까 화가 나서 감정이입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동거 장소가 그 시어머니 쪽에 이제 집이었지만 만약에 부부가 공동생활을 했던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간녀라고 하죠. 그 여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부부가 같이 생활했던 그 주거 공간에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거는 이제 주거침입이 됩니다. 아니 오 변호사님 이렇게 얼굴 붉어지면서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실제 사건은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네, 법원은 이들 혼인 파탄의 시어머니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했고요. 이제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혼인 파탄으로 며느리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이제 혼인 기간이나 생활의 내용 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전으로라도 이 며느리를 위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법원에서는 이 시어머니 위자료 잘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편이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해서 남편한테 책임을 묻는데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이제 위자료 판결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입니까? 그 여자가 며느리입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 여자가 난 며느리다. 그거를 통화를 녹음하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재판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